사실은 제가 처음 초대받았을 때 외국인이 이제 한국어 공부할 때 한자 위상, 한자 교육의 위상 어떻게 바람직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인은 라틴어 교육 그 위위하고 한국인은 이제 국어 안에서 국어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자 교육의 위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라틴어 교육은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개선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라틴어 equals 아주 지루한 문법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한문이나 한자 교육은 좀 아직까지 아쉽게도 낡은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열심히 시키면 한자 배우는 학생이 많지만 그 어떤 국사 뭐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과목은 여전히 낡은 이미지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한자 및 한문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한자와 한문은 다른 얘기죠. 한자는 그냥 글자고 한문은 이제 어떤 텍스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국어 필수로 국어 시간에 한자는 필수로 하고 한문은 흥미있는 선택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어떤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